네, 안녕하십니까. 자이 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냐면요, 포항에 처가를 둔 바로 천하장사 이만기입니다. 특히 제가 포항하면 또 처갓집이니까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포항자이 디오션 부장소장 박창현입니다. 아, 예, 네네.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포항자이 디오션이 영일만 그 해수욕장 그 가까이에서 네, 맞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예, 그렇죠. 보니까 벌써 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오고 계시죠. 엄청. 네. 네. 저희 누구십니까? 예, 포항자이 디오션은 네. 영일대 해수욕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영일만을 끼고 있는 파노라마 오션뷰를 가지고 있는 아주 입지가 우수한 45층 초고층 주상복합입니다. 와, 45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항자이 디오션을 선택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영일대와 그다음에 포스코, 그러니까 보시면은 중간에는 이 바다 뷰하고 그다음에 이 오션뷰하고 이 모든 게 아주 멋지게 보여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야경도 끝내줍니다. 아, 그럼요. 당연히 뭐 네. 야경은 말할 것도 없고. 밤에는 여기 보시면은 포항 그 포스코가 있는 네. 국가산단 지역의 어떤 야경이 또 한 일품이고요. 만약에 네. 만약에 소장님 네.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거기 들어가서 과연 얼마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을까? 아, 이 집을 그렇죠. 사면은 일거양득 집값도 오르고 좋은데 뷰도 구경하고 살면서 내가 그렇죠. 평생을 살지 안 그러면 여기서 좀 대택근을 좀 할지 상당히 고민이 되거든요. 그렇죠.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포항시에서 이 영일대 지구를 갖다가 관광특구로 지금 이제 지정을 해서 오, 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 여기 포항 여객선 터미널에서부터 여기 환호공원 입구까지 케이블카가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예, 그렇죠. 케이블카까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관광적인 어떤 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환호공원에 가시면은 스카이워커. 네네네. 한번 타보시면은 아찔한 그 쾌감과 그 오션뷰를 갖다가 한 번 더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저기를 만약 하면은 네. 관광지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다. 그렇죠. 뭐 우리 이만기 교수님께서 서울도 자주 이용을 하시고 하셔야 네.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처갓집을 갖다 방문하러 오신다고 할 때 KTX 포항역에 내리셔가지고 저기 있구나. 차량을 이용하시면 한 15분 정도에서 한 20분 사이면은 네. 포항자이 디오션을 오실 수 있고요. 네. 포항자이 디오션에서 기본적으로 인접해 있는 소티제로라든지 네. 그다음에 영일만로를 이용하면은 포항 IC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네. 대구, 서울, 기타 뭐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도 아주 원활한 그런 어떤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항공선도 소개 안 하세요? 어디 말씀? 비행기. 아, 비행기. 물론 비행기가 있습니다. 항공기가 이쪽에 항공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거기가 포항공항이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보통 우리 학부모,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들의 그리고 학습권과 어떤 그 학교의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교육 환경이. 그렇죠. 여기는 그런 것도 좀 어떻습니까? 그걸 제가 빼먹으려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네. 그걸 또 집어주시면. 네, 집어야죠. 네. 네. 중요한 겁니다. 아, 중요하죠. 그렇죠. 여기 입지를 보시면은 네. 인근에 항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뭐 도보로 충분히 네. 가능하고. 네, 통학이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포항하면 우리 제 직장에서도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포항하면 고등학교 이야기하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포항고. 포항고. 네. 포항고가 바로 인접해 있고 그다음에 포항중학교까지. 집사람? 네네. 아, 여기 포항여고도 있나요? 네, 포항여고도 있습니다. 포항중, 포항여고. 집사람 포항여고로 나왔는가? 아마 그러실 가능성이 그죠? 많을 겁니다. 네네네. 포항뿐이면 포항여고, 포항고등학교. 예. 여기에 또 명문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어디로 가나? 인접해 있습니다. 네. 아, 그 학군도 좋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중장기 학습권이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오션뷰, 학군, 교통, 뭐 여러 가지 여건 자체를 갖다가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이 건너편에 포항 국가산단에 보시면 포항제철, 네. 그다음에 현대제철, 기타 네. 많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끄는 산업단지가 여기 바로 밑에 인근에 있어서 여기 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예. 상당히 좋지 않을까. 여기 또 고속버스 터미널도 가깝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뭐 입지는 이렇게 뭐 저희들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두말하면 잔소리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입지의 어떤 오션뷰의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은
또 청약 조건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조건이 있습니까? 그럼 그렇죠. 포항꾼들한테 뭐 특혜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포항꾼들이어야지만 이 당첨 확률이 높겠죠. 아, 제 어머니가 그렇죠. 포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토백이. 예, 저희 조건이 그렇습니다. 뭐 포항 및 그다음에 경북, 그다음에 요 대구까지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네. 하지만 포항시가 100% 우선 공급. 아, 먼저 그렇죠. 포항 시민들한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뭐 포항자에 있었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비규제 지역에서 전매가 자유롭고 그다음에 청약통장은 6개월만 지나면 또 1순위가 되죠. 아, 그다음에 네. 세대주, 세대원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청약을 꼭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청약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청약 일정은 저희들이 2월 11일 날 모집 공고가 나가게 되면 2월 21일 날이 특별 공고, 그 다음에 22일이 1순위, 그 다음에 23일이 2순위가 되겠습니다. 자, 더 상세한 내용은 우리 모형도 한번 보시면서 네. 교수님 저 우리 황자 디오션을 갖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형들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관람 되십시오. 네. Hello,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근데 이게 뭐예요? 예, 지금 모형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모형도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항자이 디오션. 많이들 네. 좀 궁금해 하셨죠? 아, 근데 제가 서류 왔는데 네. 뭔가 막 포항이 들썩들썩 하더라니까요. 아, 정말요? 벌써? 창문이 나고 계세요, 그걸. 아, 그러면 네. 뭐 너무 또 다들 궁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겠네요. 네네. 그러면 얼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A타입, B타입, C타입 각각 70세대씩 그리고 펜트하우스가 이제 최상층에 자리하게 되는데요. 153타입 두 세대까지 해서 총 212세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잘 오고 싶은데. 그렇죠. 지금 그 안에 여길만 이때 바다를 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요게 딱 들어서면 바로 랜드마크.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아파트는요. 9층에서 45층까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9층요? 9층에서 45층까지. 아, 그럼 여기 밑에는 지금 현재 상가고. 여기는 이제 주차장이고요. 그 위쪽에 이제 근린 생활 시설이 들어가게 될 건데 굉장히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랜드마크로서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요. 네. 외관부터 사실은 보시면 어떠세요? 상당히 매력적인데 우선 여기가 바다가 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의 그 멋진 물결을 저희가 그대로 담아서 빛나는 커튼홀 룩으로 외관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그야말로 바다처럼 색깔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의 그 일렁이는 그 물결을 그대로 담은 이 멋진 외관 덕분에 더욱더 랜드마크로서 주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편의시설은 웬만한 공간은 다 슬리퍼를 신고 다니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다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안에 편의시설 거의 다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PT실도 안에 그 트레이닝실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또 근력 운동 하실 수 있게 네. 자, 8층에는요, 우리 입주민만을 위한 클럽 자이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피트니스 시설하고 네. GX룸까지 여러분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6층하고 8층에는요, 지금 입주민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 상가시설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호텔처럼 1층에는 로비하고 부대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사람도 많이 살고 상업시설이 있으면 차를 어디다 주차할까 좀 고민하실 수가 있잖아요. 포항자이티 오션은 주차장도 굉장히 꼼꼼하고 넉넉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자, 지하 4층부터 지상 5층까지 네. 여러분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정말 주차 걱정 없이 넉넉하게 주차 공간으로 이용해 보실 수가 제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실제로 이렇게 큰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아마 입주민들이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주차 공간. 맞아요. 요즘 보통 집에 보면 한 대 아니면 두 대. 그쵸, 그쵸. 가지고 맞아요. 충분한 주차 공간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사실 바다도 참 좋지만 이런 자연 환경 좀 누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요즘 네. 요즘 특히 더. 네, 이게 또 주상복합이라 좀 답답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또 희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어요? 네, 자기가 정말 여기서 일을 하나 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 우선 8층의 뒤쪽으로 보시면 또 오픈 테라스 가든이 준비되어 있고요. 9층에는 또 시크릿 가든 이렇게 해서 초목과 바다를 함께 여유 있게 즐겨볼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준비를 해드렸고요. 1층에는 우리 출입구 쪽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여러분이 프리미엄 주거 공간의 가치를 느껴보실 수 있도록 웰컴 가든이 조성이 돼서 그야말로 내가 입주민으로서의 자부심까지 한층 높일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제 정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이 멋진 조망과 이 멋진 또 공간을 함께 하시면서 더
좋은 일들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드리는 모형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뵐게요, 교수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또 뵙네요. 네, 네. 항상 또 위에서 기다렸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네. 많이 기다리실 유니트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84C타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게 지금 몇 타입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여러 타입이 있는데 네. 여기서는 저희가 두 개 타입을 여러분께 B타입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타입. 맞아요. 네. 자, 그럼 먼저 84C타입부터 살펴보시도록 할 건데요. 자, 84C타입 시원시원하게 펼쳐진 4베이 판상형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 3개와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그리고 알파룸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알파룸이 사실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유니트는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를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안이 제일 궁금해요. 뷰는 아까 봤고 네. 그거는 더 이상 봐도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언제나 그게 속과 겉이 얼마나 다 똑같이 좋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더 궁금해요. 겉만 좋아서 여러분이 실망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또 안에도 예쁘게 준비를 해드렸는데 네. 지금 보여드릴 세대 내부는요. 발코니 확장형이고 유상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른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봐요. 진짜 궁금해. 들어오시죠. 네. 자, 우선 현관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 자, 우선 또 이렇게 교수님이 계시니까 이게 현관이 약간 굉장히 좀 가득 차 보인다라는 느낌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좁다는 생각은 들지만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저희가 뭐 여자 둘만 있으면 굉장히 넉넉한 공간인데 갑자기 이게 현관이 좁아졌나 하실까 봐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넉넉한 현관 공간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덩치가 꽤 큰데도 불구하고 네. 충분히 같이 나와봐요. 네. 충분히 두 사람 같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현관은요. 저희가 바닥 타일이 우선 무광의 느낌이 참 멋있는 포쉐린 타일로 구성이 됩니다. 포쉐린? 포쉐린 타일이요. 우리나라 이름 아닌데요? 아, 이거 이태리에서 왔습니다. 이것도? 그럼요. 소재 하나하나 정말 네네네.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네. 자, 이게 무광의 깔끔한 느낌이 참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포쉐린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선 옆쪽에 보면 신발장 두 개소로 준비를 해드렸기 때문에 넉넉한 신발 수납 공간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아래쪽에는 한 단추 옆에 띄워드렸습니다. 그럼요. 자, 이렇게 아래부터 위까지 역시나 넉넉하게 수납 공간 들어와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요즘 신발도 패셔너가 돼가지고 그냥 옛날 같은 우리 때는 한 클레 두 클레 가지고 평생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보통 집에 애들도 그렇고 집사람도 네. 그렇고 집사람도 신발이 아무리 못해도 20클레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요즘 뭐 계절별로 따라 다 다르고 그렇죠. 용도 따라도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있으셔야지 넉넉하실 거예요.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네. 교수님이 원하셨던 이 거울 뒤에 공간을 지금 또 소개를 해드릴 이건 뭐가 건데 있죠? 한번 좀 열어봐 주시겠어요? 거울만 있는 거 아니에요? 거울만 있어도 좋겠지만 이 안에는요 세상에 거울만 있는 게 아니라 현관 창고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 필요해요. 여기에 공구함이나 아니면 각종 야외용품 같은 거 다 보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관에는요. 네. 이제 중문이 여러분이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이 있어요 또? 네. 이거 왜? 교수님이 좀 열어주셨어야죠. 왜 이렇게 가벼워? 에이, 이것도 오는데? 그렇죠.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데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이게 닫을 때 딱 보시면 스르륵 알아서 주문이 스르륵 닫혀주는 댐핑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보온 효과도 있고 또 사생활 보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주문은 여러분이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안쪽으로 좀 더 들어오셔서 저희 포항자이 디오션 84C타입의 매력을 제대로 한번 빠져보시죠. 먼저 거실입니다. 들어오시죠. 자, 그럼 84C타입의 거실 먼저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죠. 아니, 됩니다. 진짜 미쳤다. 왜 이리 넓어? 얼른 오세요. 네? 교수님 너무 공간이 넓어서. 저도 옛날에 이런 평소 살아봤단 말이에요. 네. 이게 평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저희가 정말 이 평면 구성을 많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멋진 공간을 만들어 드릴 수가 네. 있는데 자 우선 공간 자체도 워낙 넓기도 하지만 우리 또 자이는 워낙 또 멋있게 구성을 하잖아요. 위에 보시면 우물천장으로 해서 공간을 훨씬 더 높아 보이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아니 높아요. 높아 보이게가 아니라 실제 높아요. 맞습니다. 저도 아파트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통 보면 제가 이렇게 하면은 진짜 천장이 닿을 것 천장이 같은 조금 이렇게 했는데 요즘 옛날 지었던 아파트는 근데 여기는 이 천간의 공간이
오, 굉장히 높다. 그렇죠. 이게 높고. 아마 집을 좀 사시는 분들이 네. 옛날 집에 살아보신 분이 아마 조금 더 느끼시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좀 높아야 사람이 답답함이 없어요. 맞습니다. 답답함이 없고. 그리고 좀 더 은은한 분위기도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사면 간접 조명으로 이렇게 럭셔리한 느낌으로도 꾸며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해놨으니까 천사집 같아. 아, 근데 이 조명은요, 조도도 조절할 수 있고 이게요? 색온도도 다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요? 디밍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느낌에 맞춰서 우리 또 교수님은 더 환한 거 좋아하시면 화이트 컬러로 저는 약간 노란 조명 좋아하거든요. 그럴 땐 좀 노란 느낌으로 여러분이 네, 색온도하고 조도까지 다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돼요? 지금 색온도하고 조도를 다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이 디밍 효과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직접 말이야. 한번 전기인데 어떻게 색온 아 일로 오세요 안 되겠네요 조도는 조도는 이쪽으로 오세요. 조도는 이해해요 근데 색상이 어떻게 바뀌어요 자 이쪽으로 오서 저희가 바로 컨트롤 하실 수 있게끔 네.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드를 변경을 해서 네, 집중 모드로 변경하면 네. 또 바꿔봐봐요 바뀌거든요 진짜 바뀌는 아 제가 한번 바꿔볼까요 네 어 그래서 휴식 모드 일상 휴식 모드, 모드 집중 요거 모드 LED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럭셔리함을 제가 훨씬 더 좀 배가시키기 위해서 네. 벽쪽을 보시면 포쉐린 타일로 여러분께 좀 구성을 해드릴 건데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공간이 훨씬 더 시원시원해 보이는 느낌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벽지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 포쉐린 타일로 이제 들어갑니다. 아, 이태리 타일. 그렇죠. 이태리산 포쉐린 타일인데요. 야, 이렇게 만져보시면 요즘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던데? 이게 사실은 금액 자체도 워낙 네. 있는 근데 이걸 갖다 백지를 안 하고 이태리 타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워낙 또 고급 소재라서 네. 사실은 일반 가정에서 선택하기 좀 어려우시거든요. 네. 자의로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이렇게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또 우리 조명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이제 리니어 조명이 딱 들어가서 은은하게 살짝 그렇죠, 조명이 그렇죠. 내려오는 느낌까지 여러분이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 테레비한테 큰 하나를 탁 해놓고 하면은 영화관 그렇죠. 자 그리고 바닥도 사실은 네. 보시면은요 우리 원목 마루로 지금 저희가 선택해서 깔려져 있는 모습 광화마루 아니에요? 어 원목 마루입니다. 원목이라고 이게? 네, 광화마루보다 우리 한 번 더 나갈까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돈이 남는 게 있나? 아 그러니까요. 아 우리 이렇게 많이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원목 마루의 장점을 여러분이 그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주방하고 거실 네. 그리고 벽돌까지도 여러분이 원목 마루 혹은 타일 중에서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요 그 방송을 같이 했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보다가 이게 항상 문을 들어갈 때는 이게 다리를 들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아 그런가요? 문에 틈이 있게 문턱이 있잖아요. 아 문지방. 그 문지방 여기 없어 지금. 그런 것도 부엌으로 가는 것도 없고. 아, 그럼요. 시원시원하게 뭐. 또 옛날 부엌을 이렇게 부엌에 창을 촤 이렇게 닫아놨었잖아요. 부엌이 뭐 보이면 안 된다. 요리하는 거 보이면 안 된다 이랬는데 이제 탁 보면서 집 사람 요리하는 거 보면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맛있겠네. 같이 가서 도와줄 수도 있고. 아 그러면 얼른 또 주방을 소개해드려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주방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럼 이제 다이닝 공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넓은 공간은 아마 생각 못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넓은 게 아니라 거실에 있다 여기 들어오니까 꼭 어디 간 기분이냐면 레스토랑 온 기분이에요. 그렇죠. 그 느낌을 그대로 주방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들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리를 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해 먹는다가 아니라 아 그냥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서 그냥 해주는 음식 요리를 그냥 먹는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감탄 뭐 난리가 났는데요. 이 다이닝 공간에는요. 아까 제가 알파룸을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공간 옵션을 여러분이 무상으로 이렇게 다이닝 공간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럴 때는 T자형 주방 공간과 그리고 장식장까지 이렇게 멋스러운 다이닝 공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공간 너무 좋은 게 네. 저희 집에도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아닌데 네.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막 열려 있지 이렇게 공간에 이렇게 앞에 유리를 해서 다 볼 수 있는 공간을 안 만들어놨거든요. 이게 지금 글라스 도어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조명이 다 간접 조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린 또 교수님 워낙 또 상패가 많으시니까 트로피랑 상패 여기 다 넣어두셔도 좋고 여기 지금 조명을요. 네. 나는 손님들이 좀 왔는데 여기에 좀 있는 트로피를 안 보여주고 싶어. 너무 자랑하는 것 같다. 네. 그러시면 조명을 끄실 수도 있는데 안쪽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미쳤어요. 네, 간편하게 네, 문을 열어서 안쪽에 네. 스위치를 온오프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러시면 여기를 수납으로 쓰실 때에도 사람들한테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보여 거울이 돼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문이 막혀있는
장식장 네. 같은데 불을 또 한번 탁 켜주면 네. 은은하게 그야말로 멋스러운 장식장으로 여러분이 탈바꿈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조명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 이렇게 크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조명 얘기를 조금 좋다. 더 해드릴까요? 네. 위에 보시면 저희가 우물천장으로 해서 다이닝 공간까지도 이렇게 넓어 보이는 느낌을 그대로 만들어 드렸고요. 사면으로도 간접 조명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쪽으로 살짝 넘어가 보시면 시트 판넬로 해서 훨씬 더 장식적인 요소를 살려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지금 식탁 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식사하실 때 약간 각도 조절까지 가능한데요. 이게 일반 조명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요? 네, 이게 조명 그냥 위에서 그냥 식탁 비추는 것만 아니고 그것만이 뭔가 아니고 뭔가 또 숨겨진 또 매직이 있습니까? 네, 매직이 있는데요. 매직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매직일까요? 큐. 어? 몸이 절로 막 움직이지 않으세요? 이 내 노래인데? 자, 몸이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이런 야. 음악까지 나오는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이 내가 잘 봐도 레스토랑이라니까 여기가 식당이 아니라 어머 좋다. 그렇죠. 편안은 자기가 좋다. 아 좋다. 아~ 좋습니다. 와. 자 그리고 아까 또 우리 교수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입이 안 다물어진다. 네, 우리 짐 같은 것도 잘 숨겨주게 하는 게 또 자기의 매력이잖아요. 네. 자 뒤에 보시면 상부장하고 하부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먼저 네. 하부장을 또 살짝 보여드릴까봐요. 네. 이렇게 다 안쪽으로 공간을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 굉장히 깊은 사이즈의 서랍이 정말 이 T자 주방으로 다이닝 공간 쪽에는 다 서랍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보시면 아까 또 교수님 너무 좋아하셨던 간접 조명까지 함께 있는 이렇게 글라스 도어로 마감되어 있는 상. 상부장인데요. 요거를 네. 우리가 교수님은 손이나 닿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위에 것까지 열고 닫고 하기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요 상부장은 이렇게 간편하게 터치를 해주시면 네, 여실 수가 있고 요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닫는 것도 편리합니다. 야, 네, 참 세상 많이 좋아졌다. 진짜 좋아졌습니다. 야, 이런 데 사는 사람도 어떻게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니까요. 네? 뭐 터죠? 올라가. 충분히 내리고. 그렇죠. 위에까지 네? 다 손 닦고요. 와, 진짜 주방이 혁명이다. 예? 네? 내려오고. 네, 블룸 제품의 하드웨어를 사용한 여러분이 멋스러운 상부장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터치를 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키 작으신 분들도 이렇게 해서 요거만 대단해요. 이게 사실은 여자 혼자 열기가 좀 힘에 붙일 때가 힘들어요. 있어요. 만약 이거를 갖다 이렇게 연 다음에는 이게 좀 안쪽으로 들어가주잖아요. 네. 이게 뭐 연다면 이 공간 이만큼 나올 건데. 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막, 우리도 지금, 우리도 이렇게 맞아요, 잡아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제가 8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요, 여기 있잖아요. 아래서? 네. 딸깍? 그치.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딸깍딱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요. 정말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 그런데 또 외관도 너무 멋지다는 거 여러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뻔하다. 자, 다이닝 공간을 소개를 한참 해드렸는데, 여기 장식장 옆에 문이 하나가 더 있네요. 이 공간 뭔지 혹시 예측이 되시나요? 이거는 저희들 쪽에 놓고 본다면은 여기선 좀 수납 공간? 아, 수납 공간? 네. 자, 그러면 어떤 공간이 꾸며져 있을지 한번 열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100% 수납입니다. 이거. 뭐 그런 게 막 주방에 막 안 쓰는 그릇들이 막 채워놨는 곳. 맞네. 자, 이렇게 활짝 문을 열면 팬트리 공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큰 사이즈의 용량의 생활용품 또 청소기 다 넣으실 수 있게끔 팬트리 공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공간 배치도를 너무 알차게 그러니까. 너무 알차게 진짜 꼭 있어야 될 곳에 고민을 진짜 많이 제대로 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살면서 계속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정말 멋스러운 공간들로 구성해 드렸습니다. 자, 84C타입 저희가 다이닝 아, 쏙 깊어. 네, 살펴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숨어, 벌써 반하시면 안 돼요. 내가 들어가. 교수님 얼른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요. 소개해 드릴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럼 주방 공간 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굉장히 공간감이 깊이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세라믹 타일로 구성되어 있는 상판은요. 이렇게 만졌을 때도 좀 편안한 느낌으로 약간 보들보들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쓰시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네. 워낙 내구성이 좋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이 부담되더라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자재인데 자 보통은 여러분이 유상 옵션으로 보셨던 이 세라믹 타일을 포항자이디 오션에서는 기본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그러니까요. 세라믹 타일을 기본으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상판하고요. 벽체까지도 동일하게 세라믹 타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라믹 몸에 좋은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뭐 건강은 저보다 잘하시니까요. 아, 주방을 딱 보는 순간 또 하나 혁명입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아파트 주방은 여기서부터 저까지 아마 이렇게 돼서 보통. 어, 그렇죠, 그렇죠. 보통 주방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서 일을 하다가 절로 갔다가 또 왔다가 뭐 왔다가 냉장고 갔다가 쭉쭉 문 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하다가 하고 네. 한 발만 떼면 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동선의 구성이 정말 아, 진짜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보실 건데 이 동선도 사실은 주방을 이용하실 때 중요하지만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여기가 환기에 대한 걱정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방에 있는 창이요. 한 개, 그리고 옆쪽까지 두 개입니다. 아...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실까지 해서 맛통풍을 시원하게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뭐 환기나 음식 냄새에 대한 걱정도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 환기를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뭐 집에 고기를 구우면 사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아, 맞아요. 너무 많이 나는데 환기가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 요 문을 열면 바로 저기 베란다 뭔가 바로 직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훅훅 냄새가 다 날아가겠네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앞쪽에 보시면 3구 하이브리드 쿡탑 그리고 독립형 후드가 있기 때문에 대면형으로 이 주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또 워낙 또 살림하시는 주부님들이 쓰기 편하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또 짚어드릴게요. 우리 또 카메라 감독님 안쪽으로 좀 들어오시면 이쪽에도 숨은 공간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깊이 있는 공간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희 아이에 있는 하부장은 이렇게 딱 한번 당겨보시겠어요? 안쪽에 있는 공간 어떻게 쓰실 수 있느냐? 짜잔! 오마야. 땅콩장으로 쓰실 수 있게끔 안쪽 공간 다 쓰실 수 있게 준비해 옛날 같은 여기 넣어가지고 어디 있지? 내가 차 아래 막 찾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게 나오네. 그러니까요. 이게 또 굉장히 편리하고요. 저희가 또 안쪽에 다 서랍을 보시면 뭐 커트러리 장도 있고요. 여러분이 편리하게 냄비나 접시 다 수납할 수 있게끔 넓은 공간으로 서랍을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진짜 좁은 공간은 100%가 아니라 1000% 제가 볼 때 활용한 공간. 10000%. 네, 진짜 10000%. 자, 그럼 이 뒤쪽 공간은 뭘까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공간은 그냥 벽이 아니라 또 문이 있잖아요. 네.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까요? 하, 이건 뭘까? 글쎄, 뭘까요? 전 수납했고, 저 진열장 다 돼 있고. 진열장 이 정도면 수납 충분한 것 같은데. 자, 이 공간도 아예 여러분이 키 큰 장으로 쓰시게끔 넓은 공간을 또 마련을 해드렸는데 그, 예. 옆쪽까지도 열어서 양쪽으로 다 서랍으로 여러분이 쓰실 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뭐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공간 속에 다 넣을 수 있네요. 그렇죠. 뭐 냉장이 필요, 냉동이나 냉장이 필요 없는 모든 물건들은 그렇죠. 뭐 식재료라든지 요즘 네. 뭐 사실 컵반 같은 거나 햇반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그런 음식들 여기 다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제품. 근데 이런 수납 공간이 저희가 많다 보니까 자 이런 수납 공간을 내가 좀 10년, 20년 튼튼하게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을 저희가 좀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쪽에 지금 하드웨어를 보시면 나온다? 네, 다 블룸 제품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튼튼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쪽으로 좀 더 들어오셔서 다용도실 공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주방 바로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세탁기와 건조기를 둘 수 있는 다용도실 공간을 마련을 해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부부만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어딘가요? 안방이죠. 안방을 보겠습니다. 자, 안방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좋은 거. 네, 84제곱미터 슈타임의 안방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와우. 두 명이 함께 쓸 수 있는 침대를 놓고도 네. 앞에 공간이 특히나 여유가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죠. 보통 앞에 침대 놓고 그러면 좀 짧은데. 그렇죠. 굉장히 기네요. 뭐 TV를 여기다 별도로 네. 놓으셔도 될 만큼 여유 있는 공간으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자, 이 안방에 있는 이 발코니에는요. 수전하고 위쪽에 보시면 전동 빨래 건조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빨래 여기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안방 공간 네. 옆에 보면 사실 이 공간이 굉장히 알차거든요. 예. 자, 이 안쪽 공간을 들어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네. 이렇게 화장을 해볼 수 있는 파우더 공간이 파우더 마련이 공간.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거울에 있는데 이 거울에 있는 간접 조명은 오프
네? 온이 다 가능해요. 메이크업 하실 때는 불을 켜놓으시고 사람 안 다닐 땐 불을 꺼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또 수납하실 수 있게끔 또 서랍이 6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헤어용품이나 간단한 액세서리 이곳에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보통 이게 보면은 수납 공간을 주더라도 그냥 한 개 통째로 주는데 맞아요. 이해가시죠? 그거? 네. 통째로 주는데 여기는 뭔가를 구분을 해서 딱딱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주 그냥 이렇게 섬세한 고민이 섬세한 담겨 있죠. 있네. 안 그래도 보통 이렇게 진짜 수납 2 아니면은 1 공간인데 3 공간을 해놔니까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더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공간은 뭐 바로 뒤쪽에 부부욕실이 있으니까 샤워하시고 여기서 바로 스킨케어 할 수 있어서 공간을 여러분이 쓰시기 정말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자, 그럼 이제 안쪽에 또 문이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바로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은 뭘까요? 이 공간은 크리스의 뭘까요? 뭘까요? 뭘 하는 곳일까? 자, 우리가 숨바꼭질 하는 데인가? 자, 한번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디귿자 공간인데요. 아니, 왜 이렇게 넓어요? 자, 디귿자로 구성을 해드려서 네. 정말 상의 하의를 모두 여유 있게 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우와, 우와. 아니, 일로 와봐봐, 일로. 여기 다 봐줘야 돼. 이 공간에 원래 디귿자로 다 담아 들어있어요. 이렇게 넓어요. 와, 아니, 옷 아무리 많아도 걱정 없겠네. 그러니까요. 이게 보이는 공간도 워낙 넓은데 안쪽으로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으니까 믿기기 어려운 공간일 겁니다. 진짜 알찬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알찬 공간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공간에 왔을 때 수납도 참 좋지만 이 공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구나. 여기도 정말 감성을 담았구나. 좋은 공간이 감성도 있어요. 담았고 행복도 담았고 뭐 다 담아있는 것 같아요. 그 공간을 제가 이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요. 이 공간도 예뻤지만 제 정말 최애 공간을 지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어디예요? 바로 앞에 있는 부부욕실입니다. 아... 자, 부부욕실은 사실은 저희가 샤워부스만 변기만 딱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 호텔 같은 카운터형 세면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원한 공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자, 카운터 공간이 넓은 만큼 세면용품도 여유롭게 두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비누턱도 없으니까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너무 충분해. 자, 그리고 아래쪽에도 저희가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휴지나 수건, 욕실용품들 여기에 다 깔끔하게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공간의 사실 핵심은 전면에만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왼쪽으로 시선을 옮기실까요? 이쪽에도 거울도와 함께 안쪽에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보통은 거울 정면에 보이는 거울 뒤쪽에 수납 공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면에 있는 거울은 깔끔하게 두고요. 옆쪽으로 수납 공간에 배치하니까 확실히 호텔 느낌이 나죠. 하여튼 공간 배치가 거짓말을 하나도 안 보태서 너무 알차게 네. 진짜 0.1cm도 버리지 않고 아주 꼼꼼하게 정말 배치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또 분위기가 멋있어 보이는 이유는요. 또 바닥하고 벽체를 또 우리 교수님 좋아하시는 포쉐린 타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네네네, 이거 포쉐린.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안쪽에 이 타일의 은은한 감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수전하고 액세서리 모두 또 역시나 무광으로 설치를 해드리니까 그 멋스러움이 여러분이 아마 화면으로 전달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남은 침실이 또 더 있거든요. 얼른 멋있어요?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이게 뭐 운동장만 해. 안방에서 저 끝에서 저기까지 가려면은 운동해야 돼, 운동. 뛰어가도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 뭐 레이스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공간이 널찍널찍하다는 걸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먼저 이번에는 침실 2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느낌의 원목마루와 넓은 창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재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공간으로 이 공간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침실 조명은 거실과 동일하게 색 온도와 디밍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공부방을 아이들 공부를 해도 되겠고 네. 아니면 뭐 남편분이나 또 아내분들이 하는 서재실 그럼요. 서재방도 충분히 꾸밀 수 있는 뭐 취미공간, 운동공간 뭐 컴퓨터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진짜 세계의 어떤 첨단 과학을 다 꾸밀 수 있는 공간 다 첨단 과학까지 네. 아 뭐 우리 스케일이 큽니다 오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자, 그럼 이어서 침실 3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실 3에는요, 역시나 넉넉한 수납 공간을 자랑하는 붙박이장이 이번에는 또 들어오거든요. 아, 요거 필요해요. 왜냐면 여기 이불이 아무리 침대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불이 계절마다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다면 충분한 수납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 옷도 마찬가지. 아, 그럼요. 아이들 옷도 장난 아니거든요. 아, 엄청 많아요. 그걸 갖다가 지금 어디 자식 걸 데가 왜 없지라고 요 옆방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있네. 그러니까 여기 네. 안에도 한번 열어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열면은 성인이나 아이까지도 충분하게 여러 옷을 걸거나 생활용품 넣을 수 있게끔 복사기장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로 특별하게 가구가 필요 없겠어요? 맞아요. 그게 정말 포인트예요. 가구를 살 필요가 없다. 안 그러면 이게 수납장이 없으면 가구를 갖다 뭐 팬티, 속옷 이런 거 넣는 공간을 근데 차지해야 되는데 그쵸? 그런 공간을 여기서 수납장에서 다 커버를 해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붙박이장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아, 좋죠, 이게. 침실 3에서는 붙박이장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붙박이장 안 해주거든요. 보통 안 해줘요. 네. 근데 안 해주는데 여기 충분히 두 곳만에다가 여기 또 뭐 있어? 옆에도 붙박이장이고요. 여기는 위아래로 상하의를 따로따로 보관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이불도 가능하고 그럼요. 옷도 가능하고 안 있는 올 겨울에 뭐 봄에 여름에 있는 그렇죠, 옷도 그렇죠. 밑에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가면서 여기도 또 우리 옷매무새 체크할 수 있게끔 거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그렇구나. 거울 따로 안 놓으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보통, 다 거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른 거 하고 필요 없다니까. 거울도 보통 보면 그냥 롱 거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있어야,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입구도 아까 들어올 때 봤지만 마지막에 여기서 보고 마지막에 혹시 없나 싶어 또 체크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네요. 맞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현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침실 3인데요. 자, 이쪽 공간으로 해서 옆으로 시선을 돌리시면 이제 공용 공간으로 가족 욕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족 욕실은요, 부부 욕실과는 다르게 욕조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전면에 거울 도어가 적용된 여닫이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수전과 독일류는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제품을 사용해서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욕실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너무 깨끗해. 깨끗하고 사실 이게 화장실이 욕조가 아니라 네. 화장실은 두 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엄마 아빠 쓰는 공간, 네네. 아이들이 쓰는 공간 다 다르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누구 외부 손님이 오더라도 안방을 사실 그 드레스룸을 이게 내주기 좀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럴 때 이 바깥에서 맞아요. 욕조 샤워하고 네. 욕조 있으니까 반신욕도 즐기시고 정말 뭐 이게, 행복한... 안녕하세요. 아 어디? 안녕하세요.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이 여기서 완전 반해서 잘래, 여기 집에 잘래. 안 가신답니다. 네, 잘 가서 하나씩 빠빠이. 아우 빨리 네. 나와주세요. 저희가 84 네. C타입이 다가 아니라 네. 또 계속 소개해드릴 공간이 있잖아요. 또 있어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너무 아쉬워하십니다. 계속 네. 함께해 주셔야죠. 네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4 C타입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좀 전에 제가 C타입을 봤거든요. 네. 아, 이번에는 B타입. 네, B타입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C타입과 B타입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부터 보실 84제곱미터 B타입은요. 네.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여기는 특별히 오션뷰와 시티뷰를 동시에 누려보실 수 있는 이면 개방형 거실이 특징인 곳입니다. 이면 개방형이 되는 양쪽으로 네, 다 열린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창문이 크게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색다른 감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실 유니트 내부는 발코니 확장과 유상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얼른 구경하고 싶습니다. 네. 시트할도 너무 좋아가지고 현관도 네. 굉장히 화사합니다. 좋아요. 일단은 이쪽 신발장부터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네. 넉넉한 공간 네. 벌써부터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면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선반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네. 이렇게 우산 수납도 가능한 공간 마련해드렸습니다. 예, 예. 아래편에 보시면 하단을 한 단 띄워드리니까 이렇게 자주 신는 신발이나 눈 비에 젖은 신발을 간편하고도 깔끔하게 보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수님은 이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여기 뭘까? 뭐가 있을까요? 예. 네, 제가 늘어다 늘어. 교수님 네. 산악 자전거 굉장히 즐기신다고 제가 자전거 들었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요. 요즘에 나오는 저비식 자전거는 충분히 들어가실 수가 충분히 들어가겠어요. 아니, 자전거를 사실 지금도 집에 네. 자전거 두 대가 있거든요. 근데 어디에 놔놨냐면은 베란다에 놔놨어요. 그러니까 베란다 뭔가 공간을 쳐다보려고 하면 상당히 좀 이렇게 저 자전거 좀 어디 치울 데 없나? 그쵸. 안 그러면 집 안에 안에다 둬야 되고 그 들어갈 있는데. 때마다 또 이제 흙 떨어지고. 네, 여기는 네.
넉넉하죠. 충분해. 아. 교수님이 들어가셔도 넉넉한 헬멧. 공간. 네? 네, 운동기구들. 또 선반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다가 뭐 배드민턴 용품. 여기 충분히 골프채도 그렇죠. 뭐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가족들 있다면 두 개, 세 개 정도 이렇게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런 안 할 때 없거든. 야, 진짜 혁명이다. 맞죠. 이런 공간 여기다 해놨다니까. 선반으로 훨씬 더 깔끔하게 보관해 보실 수가 있어요. 가정주부님들이나 우리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런 수납 공간들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 또 자랑할 거 있어요. 또 교수님. 있어요? 네. 네. 현관에서 또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게 바로 이 중문입니다. 아, 중문. 네, 우리 또 힘하면 우리 교수님이시니까 한번 시원하게 닫아주세요. 안 오는데? 시원하게 닫아봐주세요. 와, 스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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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다칩니다. 자동 제가 가. 그래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사실 손김 걱정 많이 하시고 또 반려동물 발김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죠. 야, 근데 이게 실제로 남들이 딱 처음에 왔을 때 집에서 이게 집을 다 이렇게 완벽하게 아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은 집안의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안 보이고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걸러서 그 개인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 맞습니다. 오, 너무 잘 짚어주셨어요. 충분히 그렇게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이 되네요. 맞아요. 프라이버시 보호부터 소음 차단, 방풍 효과까지 뭐 다양하게 다 누려보실 수가 있는데 디자인이 너무 깔끔해서 원 슬라이딩 도어여서 훨씬 더 개방감 시원시원한 느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네, 그럼 이제 거실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길어 한참 가야 돼. 네, 한참 가야 돼요. 가다가 가야 되겠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벽도 보시면요, 양쪽으로 일반 벽지가 아니라 이쪽은 대형 포세린 타일. 그리고 반대쪽은 스트 판넬로 마감을 해드려서 여기에 이렇게 액자만 몇 개 걸어두셔도 갤러리 느낌. 아, 여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 그랬죠? 포세린 타일입니다. 포세린. 네. 우리나라 그 대리석이에요? 아니요, 유럽산 대형 포세린 타일입니다. 아, 포세린 타일. 네. 아, 굉장히 고급스럽죠. 고급스러워요. 나 처음에 보통 이제 벽지 다 바르잖아요. 네. 이거 한번 하고 나면은 벽지 바를 필요가 없네. 그죠? 내구성도 강해요.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L 액자 뭐 걸어주시면은 그냥 갤러리 온 느낌이 들죠. 갤러리예요. 갤러리. 진짜 갤러리 여기 딱 설치하면 레일만 설치 쭉 해주면은 갤러리가 충분히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들.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복도 따라서 쭉 마감해 드렸고요. 와.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영일은 앞바다에 포항 앞바다잖아요. 맞아요. 영일 때 양면은 다 터 있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오션뷰와 시티뷰를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큰 창이 두 개나 나와요. 여기 봐도 바다. 와, 근데 이 뷰를 또 시야 간섭 없이 만나보셔야 되잖아요. 네. 여기에 이렇게 난간이 시야를 가리면 굉장히 아쉬우니까 이렇게 일반 난간이 아니라 유리 난간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예. 이게 지금 난간이 있는 건데요. 그냥 유리 같죠? 네. 이렇게 안전과 함께 심미성까지 생각한 자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죠. 집이 안전해야죠. 네, 그러면서 뷰도 챙기고 굉장히 안전하죠? 아, 그 이 문이 그렇게 이게 세도화네요. 두도화. 네. 굉장히 깔끔하고 넓게. 넓게. 그렇게 충분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여기 앉아서 감상하시면 돼요. 네. 아, 여기서 그냥 뭐 있으면은. 무슨 리조트 온 것 같죠? 네, 리조트가 뭐 그냥 아니, 여기 아니,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해외의 유명 휴양지의 리조트 있잖아요. 맞습니다. 폰도 이런데. 네. 교수님, 그리고 이렇게 세련된 거실의 공간이 탄생한 데는 또 두 가지 비결이 있다고 해요. 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인테리어의 활용 점정하면 뭘까요? 인테리어 활용 점정하면은 아무래도 조명. 맞아요. 바로 조명입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위쪽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우물천장 따라서 은은하게 간접 조명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개방감과 은은한 분위기까지 느껴보실 수 있어요. 아, 은은합니다. 네, 그리고 저 또 계속해서 이어서 보여드릴 건요. 여기 가운데 밑쪽으로 보시면 스퀘어 형태의 메인 조명 보이시죠? 이게 디자인만 감각적인 게 아니라 더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있죠. 제가 다 알아요. 저 좀 알려주세요. 네. 아, 여기 진짜 신기하더라고. 왜냐면 이게 조명이 보통 하나 끄고 켜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도도를 낮추고 특히 왜냐면 이게 앞바다 뷰 포항 앞바다를 바라보면 근데 좀 은은하게 즐기고 싶을 때 그렇죠. 아무래도 밖에 뭐 일을 하고 싶을 때 다 이 조도가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겠습니다. 와, 조도가 지금 4단계까지. 어두워지죠? 네. 더 어두워지죠? 오. 예, 다 이게 더 어두워졌잖아요. 그럼 또 밝게 간다? 네. 하나, 땅, 가고. 와. 자, 그 다음에. 네. 조명환. 오. 와, 이거 봐봐. 저, 오, 진짜 물결, 이제 물결. 분위기가. 자, 조명2. 오. 어, 꺼졌고. 네. 조명3. 아, 다 꺼지고. 네. 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조명4. 어, 자, 갔죠? 그 가인장. 칙서? 와, 이렇게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까지 껐다 켰다 자유롭게 조절해보실 수가 있고, 조도도 4단계. 휴식 모드. 맞아요. 일상 모드. 네. 그 다음에 집중 모드. 집중 모드까지. 은은해. 오. 안 그래도 더 청식 같은 느낌이 드는데 더 청식이 들었어요. 어, 휴식 모드, 집중 모드, 일상 모드까지. 휴식 모드. 제가 아까 이렇게 세련된 거실의 그 첫 번째 비결이 조명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두 번째 비결은 뭘까요? 두 번째 주방 아니에요? 어, 땡. 아, 주방 아니라고? 아, 네, 주방도 물론 한 세 번째 정도 되겠지만 네. 마감재가 그 세련됨을 더해주는 아, 요소 중에 마감재.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죠. 네, 저희 포항자이티 오션에서는 지금 왼편으로 한번 보시면은 벽을 대형 유럽산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도도 같은 소재로 마감을 해드렸고 네, 포세린. 네, 네, 맞은편은 또 시트 판넬로 마감을 해드렸는데 아니, 진짜 이게 네. 이 외국에 전부 저 벽에 전부 다 오면서 다 그렇잖아요. 입구서부터.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급적으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훨씬 더 통일감 있는 느낌 받아보실 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닥도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가격 부담 없이 포항자이티 오션에서는 이 멋진 모습 그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두 번째 마감재. 네. 두 가지로 이렇게 세련된 거실 만나보셨고요. 아. 네, 교수님 또 이 위쪽에 보이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아니, 이거는 에어컨이고, 이건 네. 뭐지? 이거는 네. 시스클라인이라는 건데요. 네. 자이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차세대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입니다. 공기청정기까지 준다고? 네. 꽤 비싼데? 창문을 열지 않아도 네. 그리고 아, 창문을 열지 않아도 안과 밖에 공기가 환기가 되는데 그 아~ 공기가 청정까지 되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특히 왜냐하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자라고 또 나이 많으신 분도 혹시 이 집을 선택을 해서 들어오시면 네. 요즘 특히 이제 그 미세먼지 때문에 맞아요. 공해가 심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것으로 다 걸러주고 집안 자체를 걸러주니까 네. 이게 그냥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럼 저희 이제 84 B타입의 주방으로 가보실까요? 예. 근데 가시는 길에 보시면 월패드가 있어요. 아. 스마트홈 시스템이 적용된 월패드인데요. 가스, 조명, 난방, 가스, 난방, 대기 전력, 시스클라인까지. 오, 야,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밖에 나갈 때 보일러를 껐다가 네. 내가 아침에 한 30분 전 보일러 켜주면 집에 들어도 그 훈훈한 그 집은 왜냐면 포근하게 감싸줘야 돼요. 따뜻하게 안아줘야 돼요. 미리 데워놓고. 네, 미리 데워놓고. 너무 좋겠다. 그 전에 같은 경우 이게 막 끄고 가고 켜고 이거 막 끄고 켜는 밖에 안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앱 깔으면은. 조정이 가능하니까 네. 예, 좋겠습니다. 네, 스마트 월패드까지 만나보셨고요. 주방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타입하고 약간 주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일단 화사하고 깔끔한 느낌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톤 앤 매너를 화이트로 잡은 데다가 이렇게 큰 창에서 들어오는 자연광 효과까지 더해져서 밝고 화사한 주방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은 주방에서 이렇게 할 때 사실 여기가 스트레스 받는 공간이거든요. 아~ 주부님들 또 바다를 보면서 그렇죠. 바다를 보면서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 좋다 하면서 이렇게 음악 듣고 여기가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를 어려운 공간, 힘든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뷰 그리고 또 뷰도 예쁜데 네. 또 구조 자체가 또 주부님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구조예요. 옮겨갈 필요가 없겠네. 맞아요. 네. D자 주방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D자 주방으로 동선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음흠. 또 이렇게 거실과 대면할 수 있는 대면형 주방이라서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은 구조입니다. 경치가 그냥 어울리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자재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챙겼는데요. 이 상판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무 아니에요? 한번 만져봐주세요. 이렇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무 소리 나는데? 지금 만져보신 게 지금 세라믹 타일이에요. 아, 이게요? 네.
조리대부터 뒤쪽 내연성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어, 아시네요. 네. 네, 조리대부터 뒤쪽 싱크대 상판 네. 그리고 그 뒤에 벽체까지 전부 세라믹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와, 이렇게 큰 이거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고급 자재인데다가 네. 뭐 디자인도 다양하고 색상과 강도까지 너무 다 인기가 많은 이 세라믹 타일인데 여기서는 네. 깜짝 놀라실 텐데. 네, 포항자의 디오션에서는 이 세라믹 타일을 기본으로 시공을 해드립니다. 오, 이거를 그냥? 맞아요. 기본으로. 기본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네. 기본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또 공간 옵션까지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공간 옵션은 선택해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간 옵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조리대 일체형 식탁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이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있어요. 커트러리장부터 이렇게. 아, 이중이네. 네, 2단으로 이렇게. 처음 이렇게 나오셔도 한 단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뜯기니까 그 밑에 또 이렇게. 네. 알차게 잘 꾸며놨네요. 2단 선반에다가. 또 아까 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열면은. 아, 그래, 이거, 2단으로. 이거 진짜 신기했어요. 네, 이거 신기하죠. 안 그러면 그 안쪽에 찾는다고 막 뭐가 있지 막 구석까지 가는데. 네. 그럴 필요 없이. 2단 인출식 땅콩장까지. 어. 네. 버리는 공간 없이 진짜 활용도를 높여드렸죠. 아, 참 이런 거 잘 만든 머리가 아이디어가 예사로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부장도 이렇게 꽉 채워드렸고요. 네. 또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 상부장도 한번 같이 열어봐 주시겠어요? 어, 이거 나 언제 열 줄 알아요. 어. 아, 뭐 힘 쓸 필요 없어. 하나, 둘, 셋. 어우, 저 제가 안 눌렀네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시원하게 열립니다. 이렇게 글로시한 뭐 도어부터 굉장히 멋스러운데. 그래갖고 딱 할 때 뭐 요거만 두 개만 제가 누르고요. 오. 이렇게 간편하게 전동으로 개폐 조절이 가능하니까. 거울도 되고. 네. 야, 이리 쳐다봐도 저 대 포항 앞바다가 보이네. 여기 비쳐가지고. 네. 어딜 봐도 그럼 거의 사면이. 그럼요. 오션뷰로. 너무 좋습니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13인치 TV까지 주방 TV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여기 독립형 후드. 그리고 아. 하이브리드 쿡탑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그 하이브리드. 네, 다음은 또 84 네. B타입의 안방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와. 네, 일단 이거 킹 사이즈입니다. 침대가. 오, 제일 큰 거. 네. 예? 킹 사이즈의 침대가 오. 들어가고도 이렇게 넉넉한 공간이. 넉넉해요. 네, 일단 그리고 또 바닥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 이거 저쪽에 C타입인데 이거 네. 나 처음에 강화마루인 줄 알았거든요. 네. 원목이야. 맞아요. 일반 강마루가 아니라 진짜 원목 마루입니다. 확실히 이 고급스러움의 차이는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간 옵션, 이 색상 옵션을 선택해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미디어 톤인 B톤이 적용된 색상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반대편도 또 만나보러 가보실게요. 네. 반대편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요. 파우더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굉장히 화사하죠? 네, 좋아요. 네. 그래, 치타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 세 가지의 수납 공간을 주니까 네. 보통 한 개라고 했는데 아까도 이렇게 오, 주니까 굉장히 넉넉해요. 아니 이게 굉장히 네. 알차요. 맞아요.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3단으로 이렇게 하부 서랍이 포함된 입식 파우더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딱 이거 끄고 이거 하잖아요. 어머, 네. 이제 자의 전문가가 되셨네요. 근데 우리 집이에요. 아, 네, 이제 뭐 이 정도 뭐 총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들어와서 사시기만 하면 되겠네요. 아, 그럼 집이에요, 집이. 그러면 이제 맞은편에는 무슨 공간이 있을까요? 여기요? 네. 여기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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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방이죠. 아, 맞습니다. 한번 열어봐 주세요. 아, 옷방이에요. 제가 다 옳지. 오야. 우와. 우와 소리가 그냥 나오시죠. 넓어 넓어 넓어. 네, 또 교수님 방송 보니까 제가 걸음을 가볼게요. 하나 둘 반. 와, 충분하네요. 일반 보통 걸음으로 딱 여기 옆에서 두 개 반이 나가죠. 여기니까 하나 둘 반. 와. 성인 남성, 건장한 남성 기준으로 굉장히 넉넉한 공간. C타입도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롱코트. 아, 롱코트. 그죠. 롱코트도 있고, 뭐, 네. 롱패딩. 네. 이런 거 충분히 걸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나머지는 뭐, 아, 여기 공간이 좋아요. 여기에도 충분히 넓어가지고, 다른 거 뭐, 가방, 여행용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사실 날 공간 없거든요. 네, 옆에 선반에 충분하게 보관하실 수 있고. 충분하게 가방 것도 여행 가방 공간도 충분히 올 수 있고 큰 캐리어 있잖아요. 전 지금 네. 교수님 백화점 쇼룸에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양쪽으로 넉넉하니까 뭐 부부들끼리 야, 양쪽으로 여, 공간 나눠서. 이것도 봐. 아, 그때, 밑쪽까지. 그때 안 쓰게. 맞아요. 그때 뭔가를 이 공간 여기다 거의 내가 어지간한 것들은 위에다 다 놔둘 수 있어요. 여름옷.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박스에 넣어서 네. 돌고 그죠?
공간까지 깔끔하게 활용도까지 높여봤습니다. 네. 네, 다음은 또 이제 부부욕실 만나보셔야 돼요. 네, 부부욕실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쪽 안쪽으로는 부부욕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레이톤의 포세린 타일로 벽과 바닥을 전부 시공해드려서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느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벽체 타일 한번 보시면 대형 사이즈죠. 이음새가 이렇게 적으니까 넓어 보이는 효과에서부터 욕실 관리하시기에도 굉장히 수월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세면대랑 변기 그리고 수전까지 전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요 있네 아메리칸 스탠다드. 네. 아, 요 쓰여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욕실의 퀄리티를 높여드렸습니다. 퀄리티가 높은 게 아니라 그냥 뭐 모든 게 럭셔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부부 욕실에서는 건식 공간과 습식 공간에 나눴어요. 이렇게 또 샤워부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욕실을 더 위생적으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저... 야, 진짜 이렇게 다 보니까요. 이 네, 너무 좋죠. 네, 우리 대그룹의 회장님들이 쓰시던 그런 자재들만 싼 게 아니에요. 다 전부 고급 자재들로. 고급 자재들을 쓰니까. 네. 아, 지금 나 이게 어떡하지? 우리 다 바꿔야 되겠는데? 그 회장님들이 네. 쓰시는 거를 기본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네. 오! 와, 여기도 또 한번 놀라시겠는데. 와, 넓어! 네, 이런 대형 다용도실 쉽게 보지 못하셨을 텐데요. 네. 세탁기와 건조기 이렇게 세로로 쌓아두셔도 되지만 가로로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죠. 아니, 사실 여기가 주방에서 우리 주부님들이 일하는 공간 중에서 가장 힘든 공간이거든요. 맞아요. 좁으면은 사실 이렇게 몸을 비틀어서 막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전혀 그럴 없이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맞은편에도 또 이렇게 키 큰 선반이 있으니까 팬트리처럼 활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높기도 하고 수납 공간도 좋고 네. 뭐 세탁하기도 좋고 건조하기도 좋고 맞아요. 뭐, 네, 너무 이렇게, 좋은 공간이에요. 네, 다음 공간을 또 만나보러 가실 텐데요. 왼편에 문이 하나 있죠. 여기 한 번 더 열어봐 주세요, 교수님. 이건 뭐지? 뭘까요? 아, 여기가 대충 예상이 오시죠. 자이하면 또 뭐죠? 자이하면은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지. 내가 네. 헷갈려. 너무 많은데. 수납 공간? 맞아요. 또 수납 공간이 아, 여기 또 있네. 넉넉하게 또 있습니다. 네. 그냥 벽일 것 같은 공간도 열어보면은 또 수납 공간으로 알차게 채워져 있는데요. 뭐 요즘에 뭐 대량으로 신용품 구매하시거나 부피가 큰 청소기 같은 거 이런 데다 보관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다음은 네. 홈 오피스로 꾸며본 침실 2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와, 여기도 뭐 커다란 발코니 창. 침대를 하나 좀 놓기는 좀 그렇지만 네. 야, 여기도 그런 게 여기는 뭐냐면은 최첨단과 연결할 수 있는 공간. 사실 지금 놓고 서재도 하고 네. 공부도 하고 네? 여기서 하면 뭐 휴양지 와가지고 잠깐 컴퓨터 하는 느낌 들 것 같죠. 요즘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럼요. 정말 휴가 온 느낌으로 일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여기 침실로 꾸미기에도 굉장히 넉넉할 것 괜찮아요. 같아요. 침실로 충분히 꾸밀 수도 있겠는데 네. 야, 여기는 아이들 공부하는 공간 또는 남편이나 또 아내가 또 재택 근무할 수 있는 공간. 맞아요. 또 요즘엔 또 홈짐으로도 공간을 나눠서 사용도 많이 하시니까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침실 3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도 모든 방에 동일하게 디밍 기능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는 아이 침실로 꾸며봤는데요. 침대부터 책상, 옷장까지 전부 꾸며져 있는데 뒤쪽에는 또 넉넉한 북박이장까지 있습니다. 아이 침실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침실. 야, 이게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한 공간도 그러네. 충분히 넓고 여기 또 우리 아이들의 뭐 시탈 또 마찬가지로 네. 북박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엄마랑 아빠랑 자기네 애들이 꼭 같이 있는 거 싫어하고 싫어요. 그러니까 같이 막 이렇게 있는 거 싫어하고 자기네 자기네들만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맞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보통 보면 지공과 지방을 찾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또 한번 열어봐 주세요. 굉장히 넉넉합니다. 넉넉한 사이즈. 정말 넓어. 의류. 충분히 봐. 충분하죠. 아, 여기 진짜 롱코트 것도 아이들 긴급하게 입잖아요. 네. 네. 충분한 공간이 되겠고 수납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더 이상 엄마랑 같이 옷 안 보관해도 되는. 네, 네. 그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으면은 아이들 싫어해요. 싫어하고 이거 야 북방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충분한 공간 서랍능이 이것도 꽤 깊네. 정말 취향에 맞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는 온 가족이 함께 쓰는 공용 욕실 만나러 가보실게요.
네, 마지막 공간 가족욕실입니다. 가족욕실에는 저번에 보셨던 샤워부스 대신에 욕조가 들어가 있고요. 욕실 아, 욕조가 있어요? 네.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인 만큼 활용도를 높여서 욕조를 넣어드렸고요. 욕실 타일도 보시면 정말 큼직하죠. 벽과 바닥 모두 부부욕실과 동일하게 유럽산 포세린 타일로 적용을 해드렸고요. 전면 보시면 미러도어가 있어요. 훨씬 더 실용적이고 넉넉한 욕실장 마련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족욕실까지 전부 만나보셨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C타입에 이어서 B타입도 정말 대박이죠. 네, 아니 근데 공간 하나하나가 네. 다른 것은 몰라도 어떤 가족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구비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사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 공간이지만 내가 여기 들어와서 얼마만큼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투자하면은 아파트값도 올라갈 것 같아. 꼭 교수님께도 당첨의 행운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양득이 돼야 되거든요. 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여기서 요즘 보통 부분들이 내가 아파트 샀을 때 내가 산 아파트가 얼마만큼 또 투자적 가치가 있을까라고 중요하죠. 고민도 하는데 그런 고민을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 진짜 공간 안 쳐서 그전 거짓말 안 했습니다. 네. 제 있는 그대로의 느낌 받은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만큼이라도 제가 부풀리거나 이만기는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 맞아요. 네.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84제곱미터 B타입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예, 보니까. 네네. 제가 제 사는 곳이 좀 부끄럽네요. 어,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집은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네네. 이걸 보고 가니까 눈이 아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지금 사시는 김해 쪽에도 저희들이 또 분양을 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요. 네. 평면도 이것보다도 더 잘 된 또 아파트도 있을 거니까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예. 뭐 우리 교수님 장모님께서 여기에 들어와서 사신다면 포항에 오셨을 때 자주 어머니한테 경험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안 그래도 저 구름포 계시거든요. 아, 구름포. 흥안이라는 곳 아시죠? 네네네네. 거기 계시는데 네. 너무 거기 한번 들어가기가 멀어요. 맞습니다. 한 30분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죠. 제가 어머님, 예, 제가 아파트 사드리지는 못하지만 청약을 해서 어머니가 이거 도시로 나와서 사실 좀 나와야 돼요. 어르신들은 저는 시골에만 계시면은 의료 서비스 받기도 아 그렇죠 문화 서비스 받기도 그래가지고 좀 대도가면 좀 시내로 나오셔 나오시려는데 제가 볼 때는 연세 드신 분이나 또는 이렇게 젊으신 부부들 네네. 또 아이를 가지신 부부들이 정말 딱 들어오는 딱이다 네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포항자이 디오션은 기본적으로 영일대를 품고 있는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보듬고 있다 아 안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끝쪽에 있는데 아 그래도, 맞습니다. 영일만을 품고 있는 아주 입지가 우수한 파노라마 오션뷰를 담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된 설계가 아주 여러분들의 어떤 주거 삶을 갖다가 높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컨디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이 TV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그 영상 감상 내용을 올려주시고 난 다음에 자이 앱에 등록을 이벤트 참여 등록을 해주시면 푸짐한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이 TV 구독 제가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트 네네. 반드시 누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게 제가 먼저 남겨야만이 제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포항자이 디오션 꼭 여러분들이 당첨될 수 있도록 그 대신에 어찌됐든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만기의 기가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 있기 때문에 눌리는 순간 저는 청약에서 반드시 당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첨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보니까 경쟁률이 꽤 높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일단 구독만 눌리시면 반드시 당첨됩니다. 안 되거든 저한테 오십시오. 네. 포항자이 애서튼 청약률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평균 전체 29.7:1 자, 황자이 디오션에서도 똑같은 어떤 청약률을 갖다 기록하리라 저는 확신하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네. 구독자분들한테 포항자이 디오션 화이팅 하면서 네네. 마무리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자, 꼭 여러분들 구독 딱 눌리시면 청약 반드시 될 겁니다. 자, 포항자이 디오션 화이팅! 화이팅!